제11회 DMZ 국제 다큐멘터리 영화제가 한창인데요. 27일까지 46개국에서 출품된 152편의 다큐멘터리를 즐길 수 있습니다. 경기 북부 김태 기자가 주목해야 할 작품을 소개합니다. 지난 5월 칸 영화제에서 최우수 작품상을 수상한 사마를 위하여, 시리아 내전 중 아이를 출산한 저널리스트가 혼돈과 불안의 한복판에서 딸에게 들려주는 이야기입니다. 목포에서 출발해 블라디보스토크를 건너 베를린까지 기차를 타고 횡단하는 청년들. 다양한 악기를 들고 연주하며 레츠 피스를 외칩니다. 올해 국제 다큐멘터리 영화제 개막작으로 선정됐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평화를 원하는 것도 이상하고 바라는 것도 이상하고 주체적으로 평화를 하자. 이제 레츠 피스라는 이름으로 그 브라질 타악기 치면 이제 사람들이 일단 집중을 해주니까 거기서 이제 우리 전쟁 그만하고 평화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메시지를 뭐 외치면서 다녀볼까? 8년간 북한으로 간 피에르 올리베라 감독의 평양 기록기인 평양 유랑도 흥미롭습니다. 평양의 관광지, 놀이공원, 농촌 마을과 같은 일상을 담아냅니다. 46개 국가에서 출품된 152편의 다큐멘터리를 즐길 수 있는 DMZ 국제 다큐 영화제가 열렸습니다. 평화, 소통, 생명의 가치를 주제로 한 다양한 영화가 시선을 끕니다. 올해는 특히 한국 영화 100주년을 기념해 지난해보다 두배 많은 64편의 한국 다큐멘터리를 만날 수 있습니다. 관객 여러분들께서 깊어가는 가을밤에 그 야외 상영작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꼼꼼히 눈여겨보시면 멋진 어떤 그런 나만의 다큐멘터리를 한편 건져갈 수 있지 않을까? 안나보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11회 국제 다큐 영화제는 27일까지 8일간 펼쳐집니다. 경기지TV 김태희입니다.